필립스 엑시더 아카데미, 이름만 들어도 미국의 명문 중에 명문인 명문 보딩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필립스 엑시더 학생들이 입학한 대학교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스 엑시더는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보딩 스쿨 중에 탑 오브 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텐스쿨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사실 미국 보딩스쿨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뭐 필립스 엑스터라든가 필립스 앤드버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미국 보딩스쿨 순위 1위를 이제 다툴 정도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또이 학교들이 이제 한간에는 이제 뭐 아이비리그 30% 보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를 이제 퀘션 마크 던지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이제 봤는데, 이제 사실 그 학교 웹사이트에서도 정확한 수치는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15명 이상 진학을 한 대학들 리스트 쭉 나오고, 그리고 10명 이상 진학한 대학교 리스트 쭉 나오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올해 진학한 대학 리스트라던가 올해 뭐 하버드로 몇명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저희가 유출을 했냐면은,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자신하고 있는 내용은요, 저희가 이제 그래도 보딩스쿨 관련된 책을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썼고, 그리고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자료 모으는 것은 사실은 너무 뭐 해본 일이라 어렵진 않았습니다. 몇 명인지서부터 이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올해 졸업한 학생 수, 그리고 작년에 졸업한 학생 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졸업한 학생 수가 과연 총몇 명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웹 서칭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3년치에 대한 통계를 학교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3년 동안에 졸업한 학생이 총몇 명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 학생 수가 바로 이렇습니다. 학생들은요, Class of 2022 320명, 그리고 Class of 2021 314명, 그리고 Class of 2020 318명입니다. 여기서 이제 Class of 2022를 뜻하는 부분은요, 이제 2022년도에 졸업한 학생, 그리고 2021년도 졸업한 학생, 그리고 20년도에 졸업한 학생 수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3년간 총다 더하면 952명의 학생 졸업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이런 통계체를 만드는 게 US 뉴스 랭킹 기준이에요. 가장 그래도 권위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널리 안내되어 있는 랭킹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 리스트와, 그리고 이제 4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 그리고 이제 그 외의 학교, 이렇게 이제 저희가 구분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보실 내용은 15명 이상 보낸 학교들이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어느 학교들인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학교들, 그리고 탑 20, 1위부터 20위 안에 있는 학교들, 그리고 탑 40, 21위부터 40위 사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필립스 엑시더의 지난 3년 졸업한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 리스트입니다. 먼저 아이비리그는요, 브라운, 콜롬비아, 쿠넬,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렇게 진학을 하였고요. 1위부터 20위 사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이제 MIT, 그리고 유업 시카고, 시카고 대학교죠. 그리고 웨슬리안 칼리지, 그리고 이제 21위부터 40위 사이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조지타운, 그리고 NYU, 뉴욕 대학교죠. 그리고 터프트 유니버시티 이렇게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0위 밖에 있는 뭐 노스이스턴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했고요. 지금 이 표에는 각각의 학교에 15명 이상 이제 진학을 한 학교들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 15명에서 19명 사이가 진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래서
퍼센타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이제 21%에서 26, 26% 정도가 이제 될 거고요. 총 학생 수로는 이제 195명에서 247명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지난 3년 졸업 학생 수 952명 중에 이제 10명 이상 진학한 학교 리스트인데요. 10명 이상 진학한 학교 개수는 이제 8개 학교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요. 학생 수로는 한 80명에서 112명이 될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는 이제 Dartmouth College 그리고 UPenn으로 잘 알려져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 진학을 하였고요. 1위부터 이제 20위 안에 있는 학교에서는 Williams College 그리고 Bowdoin College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두 학교는 사실은 이제 Williams College 같은 경우는 이제 Rivers College 중에서도 뭐 top of top인 학교이고요. 이 top 20 안에 10명 이상 진학한 학생들 이 학교는 좀 이렇게 interesting하게도 Rivers College들입니다. Top 40, 21위부터 40위까지 학교에서는요, 이제 Bates College, 여전히 또 Rivers College고요, 그리고 Carnegie Mellon, 그리고 UC Berkeley, 이렇게 진학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40위 밖에 학교는 이제 Boston University, Boston 있는 Boston 대학교죠. Boston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학생 수를 이제 꼼꼼하게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15명 이상 이제 진학한 대학교 중에서 이제 아이비리그는 이제 총 6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10명 이상 진학한 대학 그룹 중에서는 이제 2개의 학교가 이제 아이비리그였습니다. 그래서 총 아이비리그로 진학한 학생 수를 보니까 이제 한 1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10명에서 10명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11%에서 10% 뭐 이 정도가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각보다는 적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실은 그 어떤 분에게는 이제 귀에 걸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진실일 거예요. 저희가 이제 뭐 자료 조사를 두드려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아이 그러면 어떻게 아이비 보내는 것이 좋겠냐, 또는 이제 엑스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유료로 이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통해서 필립스 엑시더 아카데미의 지난 3년간 진학한 대학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